안녕하세요. 힐러회랑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상이란 원리와 방법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명상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명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고 각박한 일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은 너무 어렵다. 명상은 고행이다. 종교적인 것이다. 그리고 명상은 나와는 맞지 않다. 혹은 명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명상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명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 애플, 인텔, 페이스북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명상을 할수 있게 합니다. 명상은 우선 복잡한 내 머리와 마음을 쉬게 하고, 이완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고, 통증을 감수하고 또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뇌파가 알파파 이하로 이완되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돼서 면역력 활성, 신진대사 활성,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 창의력,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명상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방법의 명상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좀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적 의미의 명상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내 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명상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명상이란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있는 그대로 모든 일어나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는 나의 모든 생각들, 느껴지는 감각들, 나의 호흡, 오감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명상을 하는데 아마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명상을 하려고 가만히 앉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계속 생각 속에 빠지게 되다 보면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서 왠지 명상은 너무 어렵다. 나는 명상을 잘 못한다. 나와는 맞지 않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들을 아시고 명상을 잘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명상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면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명상 역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점점 주의력과 자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의식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억지로 끊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나의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처음에는 계속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점점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더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고 내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의 의식이 단련이 되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은 좀 더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실의에 빠졌을 때 좀 더 쉽게 극복하거나 고요함을 찾고 또 내가 원하는 생각과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좀 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명상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어떤 자세로 있건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그저 알아차립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느껴지는 감각들, 그리고 나의 호흡의 움직임, 오감을 그저 깨어서 이 순간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승인볼의 진동이 시작되면 함께 명상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외부로 향해 있었던 나의 의식을 지금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거로, 미래로 향해 있었던 나의 생각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자각합니다. 나의 호흡을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천천히 하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평소 나의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 호흡을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하는 동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그저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내 배의 움직임, 가슴의 움직임, 공기의 순환,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또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생각도 그저 있는 그대로 주시자가 되어 바라봅니다.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치 흘러가는 구름들을 바라보듯이 내 생각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감각도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혹은 느껴지는 나의 감각들을 가만히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오감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들리는 주변의 소리들을 알아차립니다. 혹은 느껴지는 냄새도 알아차립니다. 보이는 것들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모든 흐름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내 안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내 몸을 가득 채우고 숨을 내쉴 때 내 안의 긴장과 답답하고 무거운 에너지들이 후 하고 손바닥, 발바닥으로 빠져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내 안에 좋은 에너지들이 가득 차고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걱정, 근심, 스트레스들이 후 하고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명상 실습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상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명상을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려 하지 마시고 단 3분이라도 명상을 너무 길게 하려 하지 마시고 단 3분이라도 내가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꾸준히 단련이 되었을 때, 그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건 출퇴근길 혹은 업무 중간 어디서건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원리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사실 걸으면서도 혹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걸을 때는 보통 생각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데 명상을 한다면 그 모든 느껴지는 감각들, 움직임들, 변화들, 나의 생각들을 지금 이 순간 그저 있는 그대로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걷게 되면 그게 바로 걷기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내 의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깨어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상을 좀더 많이 활용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좀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명상하는 법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